잊으려 할수록 간간하게 더 깊이 떠오르는 맛. 터질 듯한 기살, 그 속엔 고소함이 넘실대죠. 토실토실한 새우장과 알배기 암게이에 감칠맛을 입힌 간장게장에 게장맛의 영원한 양대 산맥, 달짝지근한 양념게장이 그 곁을 지킵니다. 우와, 못 참겠어요. 오, 살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여기에 꽃게 요리의 화룡점정, 시원칼칼한 꽃게탕까지. 이 모든 메뉴를 한상에 즐길 수 있는 정식, 손님들의 귀뜸도 들어볼까요? 맛있으니까 그냥 밥이 그냥 한 그릇씩 뚝딱 차려진 상차림을 보면, 아, 이 사장님이 인심이 효하구나. 아이고, 배탈집 같은데 이거. 게장에 꽉 차 있는 살과 알을 보면, 아, 이 밥 돋는 놈들, 아, 오늘 먹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과 기본이 제대로 잡혀 있는 걸 보면요, 이 집 사장님은 음식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밥이 그냥 막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긴 세월 게장이라는 추억의 맛에 자신의 노력을 입히며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그 맛의 깊이는 다른 음식, 그것이 게장입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알싸하게, 그의 삶을 온전히 녹이는 한상. 정직한 재료와 넉넉한 인심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한상을 만들겠습니다. 손님 누구에게나 아낌없는 온정을 베풀고 싶다는 오늘의 주인공, 박진석 장사의 신입니다. 딱 보기에도 널찍한 3층 규모의 가게. 그 안에 들어서면 놀랄 넛자 게장 맛에 홀린 손님들이 온 가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 사장님이 이쁘당당이신가요? 네, 가게의 얼굴은 주인장이라는 생각으로 제법 능수능란한 응접 솜씨를 뽐내는 장사이신. 인재인 두 분. 하지만 그의 진짜 실력을 엿보려면 이 간장 게장 정식을 맛봐야겠죠. 자, 지금부터는 모두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 이제 본격적으로 밥도둑을 잡으러 갈 거니까요. 도둑 잡으러 가요. 부드러운 게살에 달짝지근한 알이 더해지면 꽃게, 그 이름처럼 화사한 게살 꽃이 피어납니다. 정말 맛있겠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부럽습니다. 너무 맛있다. 어이구, 크기도 실하군요. 명불 허전, 역시 알배기 꽃게입니다. 자, 이번엔 게장의 정석. 게딱지 그릇에 쌀밥 한술 신명나게 비벼봅시다. 세상에. 짭짤함과 고소함이 사이좋게 서로 감싸주니 그 맛이 오려나겠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이분은 제대로 드시네. 여기서 확 당기는 맛이 필요할 땐 김 한 장 깔아 양념 게장 올려 먹으면 그만. 코끝은 맛질, 혀끝은 어른하다죠. 어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장 곁을 지키는 위풍당당 반찬군단. 구수한 꽃게탕 한 술에 갈치튀김, 두부김치까지 만났으니 호불랑이 맛있어요. 언제 먹어도 반가운 알찬 정식 한상. 지금의 자리를 만들게 된 계기,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장사하기 전에 이런저런 국내에서 사업을 좀 많이 했었죠. 골프 연습장, 자동차 정비업,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좀 자신만만하게 좀 잘 됐었어요. 사업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도 좀 짓고 꽤 밑그림을 좀 크게 그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상당히 내 뒷모습을 돌아보니까 많이 처참해져 있더라고요. 무리하게 벌린 해외 사업이 망하면서 큰 상심에 빠졌던 장사이신. 그 힘든 순간 떠오른 기억이 있었답니다.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곳이 내 고향 진도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부 일을 하셨었습니다. 아버지가 꽃게 잡아오시면은 그걸로 꽃게 무침도 해주시고 간장게장도 담아서 주시고 참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참 맛있었죠. 그래서 그걸 내가 사업으로 하면은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조금은 투박해도 정성 어린 손길이 담겨 있었던 그때 그 시절 게장의 맛. 그는 다시금 그 맛을 재현해보자 결심했고 13년 세월 게장과의 동고동락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맛을 찾아냈답니다. 과연 손님들의 입맛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물어볼까요? 목에 넘어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먹었어요. 게장 맛이 뒤끝이 구수하면서 짜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이 났어요. 간장이 게살 깊숙이 잘 되어 있어서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감칠맛이 나면서 그렇게 뭐 짜지도 않고 우리나라 입맛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진한 빛깔과는 다르게 짜지 않고 은은한 감칠맛을 품은 간장게장. 우선 그 재료는 초봄 알이 가득 찰 때 약 200톤씩 구매한 뒤 급속 냉동시켜 게살의 식감을 유지한답니다. 이후 강력한 스팀 세척을 거쳐야만 간장게장이 될 자격을 얻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진짜 좋은 꽃게는 옆에 이렇게 잘라보면은 알이 꽉 차 있어요. 맞아요. 저 주황색 지금 다 알이잖아요. 꽉 찼네요. 산하고 알이 꽉 차 있죠? 네. 네. 간장게장이 짜지 않고 감칠맛이 난다는데 비법이 뭐예요? 당연히 간장이죠. 간장은 짠데요? 네. 그 이름이 간장게장인데 당연히 보통 간장이 아니겠죠. 갖가지 채소와 비린맛 잡는 한약재까지 듬뿍 넣어서 맛의 기본을 잡아준 뒤 특별 제작한 기계로 간장끓이 위치까지 잡아주면 준비 완료. 어머나? 그런데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으니 이거 연탄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연탄불로 8시간 푹 끓이면 돼요. 가스불이 아니라 연탄불을 쓰시네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는 장작불로 간장을 은근하게 달였었는데요. 그랬을 때 재료들의 맛이 진하게 우러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은은한 불로 오래 끓이는 게 비법인가요? 뭐 연탄불도 중요하긴 한데 뭔가 또 있겠죠. 하여간 뭔가 있긴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뭐 있나 본데요? 이게 뭐예요? 궁금하시면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셔요. 장사의 신, 눈치 백단 담당 PD를 얕보면 안 되죠? 우리에겐 미리 설치해둔 관찰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 다시 처음부터 간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어째 소뚜껑을 애매하게 닫고 나갑니다. 이어서 또다시 간장을 살피더니 이번엔 뚜껑을 반절이나 열어버리네요. 이윽고 세 번째, 이번엔 대놓고 뚜껑을 다 열어버리는 행동 포착. 이거 분명 비법이랬다. 사장님, 간장 끓일 때 뚜껑을 슬금슬금 여시던데요? 뚜껑! 눈이 담당 PD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언제 보셨대야? 이런 걸 언제 설치했대야? 참나. 꼼짝없이 걸리셨네요. 간장을 은은한 연탄불로 3단계에 걸쳐서 달이는 게 나름 비법입니다. 간장을 3단계로 달인다. 소뚜껑과 간장 맛의 상관관계. 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먼저 간장이 팔팔 끓으면은 1차로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증발 좀 시켜줘요. 서서히 증발시키며 약 6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면은 연탄불이 살짝 약해지는데 그때 뚜껑을 반절 이상 열어요.
그게 2단계예요. 마지막 3단계. 약 2시간이 지나면 소뚜껑을 활짝 열어 서서히 식혀주면 끝. 이 방법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뚜껑을 다 닫고 팔팔 끓이기만 했었어요. 그랬을 때는 간장이 텁텁하고 좀 밍밍하더라고요. 반대로 한 번은 뚜껑을 다 열고도 끓여봤는데요. 그때는 간장이 확 졸아서 짠맛이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보통 국물 요리를 할 때 시간에 따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국물 맛을 잡잖아요. 그 방법을 나름대로 수치화해가지고 간장에 접목을 해봤죠. 오래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연탄불에 한나절 이상 끓이고 식히며 만들어낸 진한 보고의 맛. 좋은 재료들만 모아 보약을 다리듯 서서히 끓인 덕에 비린맛 하나 없는 구수함. 즉, 오래도록 입안을 감도는 감칠맛이 되어 밥도둑이란 명성을 얻게 된 셈이죠. 이제 밥도둑에 홀리셨어요. 맛있어.